광주시와 대구시가 달빛 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철도망이 구축되면 광주와 대구가 1시간 생활권이 되면서 경제 활성화는 물론 상생 발전의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 광주 송정역을 시작으로 광주역과 전북 순창, 경남 함양을 경유해 대구로 이어지는 191km의 달빛 내륙철도. 광주와 대구 간 소요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줄어듭니다. 사업비만 6조 8천억 원에 이르는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광주와 대구가 힘을 합쳤습니다. 영호남을 하나로 잇는 지역 상생 협력의 대표적인 사업일 뿐만 아니라 남북권 초강력 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실현을 위해서는 내년 국비 예산에 사전 타당성 용역비를 반영시켜야 합니다. 2021년 확정될 제4차 국가철도망 신규 사업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난 대선 때 영호남 상생 공약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달빛 내륙철도는 광주에게 단순한 철도 건설을 넘어섭니다. 역 기능을 잃어가는 광주역과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망을 지하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광주역을 중심으로 한 전철들이 그 여러 군데, 광주 지역, 광주 전남 지역뿐만 아니라 대구나 전라북도 이런 데까지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노선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대구는 국회의원 25명의 공동 건의문 채택을 시작으로 정부에 대한 설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